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Busan, South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시하시죠?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제 날씨도 시원하고 공부 잘 되지, 그지? 3학년들은 공부 있으면 수능 들어가니까 좀 그럴 텐데 나머지 애들은 공부하기 좋죠, 그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린 윔 호프 선생님의 호흡법 그거를 하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애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완전 그 약까지 먹어야 되는 애들은 아니지만 보더라인이라고 하죠. ADHD 그걸 진단은 안 받았지만 정말 보기가 좀 심각한 애들, 가만히 못 앉아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잡아놓고 강제로 시켜보면 몇 개월만 하니까 효과가 나요. 진정이 되고 중력이 좋아지고 약을 안 먹어도 약을 먹으면 좋은 줄 아는데 그 약 먹으면은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후유증이 큽니다. 그게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은 ADHD로 학생 때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의사라 가지고 약을 안 먹이고 커피만 먹이고 공부시켜 가지고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약 함부로 먹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 보신 어머니들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23번 풀어보겠는데 23번은 주제 문제입니다. 주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푸냐고. 뭘 어떻게 풉니까? 우리가 맨날 하던 요지를 찾습니다. 주제고 제목이고 심지어 주장하는 바고 이글의 요지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지가 뭐라고? Main idea. 이글의 메인이 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연습할 때는 빠르게 독해하면서 빨리 그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헌지를 봅니다. 연습할 때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primary purpose. 된 목적. 그의 목적? Of commercial music radio broadcasting. 상업적 음악 라디오 방송. 저희 주된 목적은 to deliver an audience. 여기 audience는 여기 위에 radio가 나왔기 때문에 청취자입니다. 청취자를 배달하는 것이다. deliver. 배달하는 것이다. 누구한테로? A group of advertisers and sponsors. advertisers. 광고주들. 그리고 sponsors. sponsor는 후원자들. 광고주들과 후원자들의 그룹으로 청취자를 인도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라디오는 아무도 안 듣지, 지금. 라디오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티네이저일 때는 그때만 해도 이 라디오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라디오가 이 없죠, 그죠? SNS, 이거 대신에 SNS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거. 방송을 내보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은 누가 내? 이런 사람들이 내는 거잖아. 후원자들이나 광고주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이 왜 줍니까? 자기 물건을 팔라고 주는 거지, 그지? 그거야 지금. To achieve commercial success, 상업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that audience, 그 청취자들은 must be as large as possible. 최대한 커야만 한다. 그렇죠? 인기 방송이 돼야 광고주들이 광고를 많이 낼 거 아니야. More than any other characteristics. 다른 어떠한 다른 특성들보다 더 중간에 삽입구는 건너뜁니다. The quantity of an audience. 시청자들의 양. Quantity. 양이죠. 질은 뭔지 질. Quality. 시청자들의 양인데 aggregated as a mass. Aggregate 하면은 하나로 모으다. 동의요. Aggregate. 동의. Comprise 좋습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모아진 청자들의 양. 양이 is the most significant metric. 이 metric은 척도예요. 척도. 가장 의미가 있는 척도이다. 누구한테? Or broadcasters. 방송국들에게. 원하는 방송국? Seeking to make music radio or profitable ends. ends는 맨 끝 지점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장사를 말합니다. 이윤이 남는 profitable 이윤이 남는 장사 음악 라디오를 이윤이 남는 장사로 만들려고 추구하는 그런 방송국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SNS를 생각하시면 돼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broadcasters attempt to maximize their audience size. 방송국들이 여기 보시면 maximize 미국말에서는 Z입니다. Z인데 여기서는 S가 되어있죠. 영국말이에요. 이거는 그들의 청취자
예, 크기를 maximize, 최대화하려고 시도한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playing music that is popular. 여기까지. popular 하면은 유명한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유명한 음악을 내보냄으로써,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음악을 내보내면 안 듣겠지, 그치? Or at the very least. 여기 보시면은 at least, 적어도 중간에다가 the very 이거를 넣어가지고 강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아주 적어도 music that can be relied upon. 음악들인데 relied upon, 믿을 수 있는 음악들을. 뭘 믿어? To cause audiences to switch off their radio. 청취자들이 그들의 라디오를 switch off, 끄는 것을 cause, 유발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는 음악들을 끄는 거. 그러니까 중서부에 가시면 백인들이 많이 살잖아. 백인들 많이 사는데 R. Kelly의 음악을 틀면은 사람들이 라디오를 끄겠지, 그치? 그 사람이 누군지는 구글해보세요. 혹은 or change the station. Station, 방송국이죠. 방송국을 바꾸지 않는다고 믿어지는 음악들을 틀는 거. 3위권을 잠깐 봐주면은 the jazz demographic or psychographic profile. Profile은 아주 간단한 묘사입니다. Demographic, 인구학적인, 혹은 psychographic. 이 앞에 이게 들어가면 정신하고 관련된 거예요. 정신. Psycho는 뭡니까? Psycho. Psycho는 정신병자죠. 그래가지고 인류학적인 묘사나 psychographic profile. 이거는 사람들의 흥미나 개성이나 lifestyle이나 그런 정보들을 말합니다.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수집하는 정보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purchasing power. 이거는 구매력이죠.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level of interest. 흥미의 정도. 그 다음에 degree of satisfaction. 이거는 만족의 정도. 그 다음에 quality of attention. attention. 주목의 quality. 질. or emotional state. 이거는 감정적 상태. 이런 거는 요새 SNS에서 다 수집하는 거죠. 이런 것들보다 시청자들의 양이 음악 라디오 스테이션이 돈을 벌 수 있느냐에 대한 가장 큰 척도이다. Audience retention is a key value. Key value 하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Key가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가잖아, 그치?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뭐가? 시청자 유지가. Retention, 유지입니다. Radio DJ라고 하죠. 그분들이 방송을 막 하다가 이제 commercial, 선전이라고 하죠. 그걸 내보낼 때 되면 stay tuned라고 하십니다. Stay tuned. 어디 가지 말고 내로 주파수를 고정해 놓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audience retention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If that's the key value. 만약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면 누구한테? Many music programmers. 많은 음악 프로그래머들에게. 여기 음악 프로그래머들은 그 방송국 가시면 PD라고 불리시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이야. 혹은 누구한테? And for radio station management. 라디오 방송국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뭐가? 청취자를 유지하는 것이. 청취자를 더 모으지는 못할 망정? 딴 채널에 뺏기면 안 되겠지, 그치? In consequence. 이것도 표지판입니다. In consequence 하면은 결과적으로. Consequently. 동의해요. 결과적으로 a high degree of risk aversion. 여기 aversion 하면 싫어함이라고 하는데 싫어함이 아니고 싫어함보다 더 센 거. 혐오입니다. 혐오. 그래서 risk aversion. 위험 혐오의 높은 정도가 frequently marks out. Frequently. 아주. 아주 이 mark out 하면 범죄 현장 가면 미국 경찰들은 분필로 시체 주위를 그려놓는다고. 나중에 수사는 디텍티브들이 와가지고 보라고. 이렇게 그려놓는다. 그거를 mark out 한다고 합니다. 형체를 그리는 거. 아주 형체를 그린다. 누구 형체? The successful radio music programmer. 성공적인 라디오 음악 프로그래머의 형체를 그린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공적인 음악 라디오 PD가 되려면 위험을 피해야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위험을 피한다는 게 뭐니? 사람들이 싫어하는 음악은 안 내보낸다. 그거지, 그지? Playlist. or restricted playlist 선곡표죠. 선곡표들이 or restricted 통제된다, 제한된다. and often very small 종종 아주 작다. playlist들이 별로 없다. 자기 청취자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만 내보낸다. 그거죠, 그지? 요지는 뭡니까?
멈추시고 한번 말 좀 해봐. 효과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뭐냐고. 좋습니다. 성공적인 음악 라디오 스테이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취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취자가 좋아하는 음악만 내보내야 된다. 그런 음악을 내보내면 절대 안 된다. 그거였는데,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그 다음에 선지를 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거 보다가 낚인다고 막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마음은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거 찍고 간다고. 한번 보시면은 difficulties of increasing audience size, 청취자 집단의 크기를 늘리는 것에 어려움들. In radio music programs, 음악 라디오 프로그램들에서 청취자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어려움. 이게 요지가 아니었죠, 그죠? 4번 necessity of satisfying listeners diverse needs. Diverse needs 하면은 다양한 욕구들, 청취자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에 필요함. In the radio business, 라디오 장사에 있어서. 이거는 나오지도 않았죠, 그죠? 나오지도 않았으면 빨리 보고 지나가고, 나왔으면 유심히 봅니다. 이 요지하고 부합하는지. 그게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5번 outcome of music radio businesses attempts, 음악 라디오 장사들의 attempts, 시도들의 outcome, 결과. 뭐하기 위한 결과? To attract large audiences, 더 큰 시청자 집단을 유도하기 위한 음악 라디오 방송국들의 시도들의 결과. 이거였죠, 그죠? 근데 왜 5번이 이게 답이냐고? 이거 보시면은 이 음악 방송국들이 시도들의 결과인데, 시도들의 결과가 뭡니까? 뭐냐고. 왜 나왔었잖아. 절대로 라디오를 끄거나 다른 채널로 옮기려는, 느낌이 안 들게 하는 그런 음악만 틀게 하는 거. 그게 결과죠, 그치? 그래서 이게 5번이 답인데, 봐도 몰랐으면 빨리 오답을 지웁니다. 본능적으로 이게 빨리 돼야 돼요. 1번 보시면 features of music playlist, 음악 선곡표들의 특성들. 뭐하는 특성들? appealing to international audiences, appealing to 해외 청취자들을 이끄는 음악 선곡표들의 features, 특성들인데, 이런 내용 나오지도 않았고, 그죠? 2번 influence of advertisers, 광고주들의 영향. 어디에 있어서? On radio audiences, musical preferences, 라디오 청취자들의 음악 선호들에 있어서의 광고주들의 영향. 광고주들이 이런 거 틀라고 한다는 내용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5번이 답인데, 만약에 봐도 모른다 이러면은 본능적으로 오답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밥 먹고 따라 읽기를 습관하시면 와 2배속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primary purpose of commercial music radio broadcasting is to deliver an audience to a group of advertisers and sponsors to achieve commercial success. That audience be as large as possible, more than any other characteristics such as demographic or psychographic profile, purchasing power, level of interest, degree of satisfaction, quality of attention or emotional state. The quantity of an audience aggregated as a mass is the most significant metric for broadcasters seeking to make music radio or profitable ends. As a result, broadcasters attempt to maximize their audience size by playing music that is popular, or at the very least, music that can be relied upon to cause audiences to switch off their radio or change the station. Audience retention is the key value, if not the key value, for many music programmers and for radio station management. In consequence, a high degree of risk aversion frequently marks out the successful radio music programmer. Playlists are restricted and often very small.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방송에서 대박납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